추미애, 김건희 씨의 정체성은 무속 그 자체입니다. 무정스님이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고 했다. 우리 남편도 영적기가 있어 연결됐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여자다. 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인 거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했다. 영빈관 옮길 거야. 1. 김건희의 정체성은 무속 그 자체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사랑과 인격적 존경심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무속 인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의 성적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집안에서 가사분담을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집 밖의 일에도 남자를 지배하고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김건희 씨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속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행사가 무속적 수준이 남자보다 위에 있고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 내가 후보다. 라는 말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2.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말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것도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고 무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김건희 무속 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 권력이다 라는 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스스로 무속 중독 정도를 넘어서서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미애.